제주도가 노후된 제주 종합운동장 일대를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탈바꿈하기로 하고 오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203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은 물론 숙박시설에 상가, 면세점까지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업비가 7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투자 유치 성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제주 종합운동장. 낙후된 종합운동장을 종합스포츠센터로 다시 짓기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종합경기장을 문화와 예술, 관광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에서 용역진은 기존 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 등 주요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전체 22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새로운 종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상 1층에는 15,000석 규모의 경기장을 지어 축구를 비롯한 주요 경기는 물론 콘서트와 야외 행사까지 가능하도록 짓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층에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뿐만 아니라 호텔과 면세점, 컨벤션, 전통시장, 푸드코트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예산은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 등 민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인 민자 유치가 가능한 이 면세점, 특히 이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또는 인천공항 다음으로 이 국내외 면세점의 규모를 늘리면서 하나의 이제 관광 트렌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 민자 유치의 가장 큰 핵심이었고요. 제주도는 용역 중간 보고에서 체육업계와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미래의 어떤 스포츠를 향해 나가는 방향성이 맞는지 부분을 이제 같이 검토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이제 남은 용역 기간에 이 중간 보고서의 어떤 이견 수렴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더 진전된 이 최종 보고서로 또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년 만에 추진되는 제주 종합운동장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탈바꿈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